코로나19 치료제 중 선두주자로 꼽히는 램데시비르가 국내에 공급됩니다. 질병관리본부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램데시비르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램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제한됩니다. 램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 목적으로 개발한 약품이지만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기간 및 사망률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